진짜 아줌마.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? 네? 그 시계 내가 아줌마한테 점검 좀 받아달라고 부탁했어.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거든. 아, 그 짐은 내가 며칠 집에서 쉬고 오라고 해서 싸두셨을 거야. 엄마 그동안 아줌마 휴가도 한 번 안 보내줬잖아. 얘는? 아, 그랬으면 엄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. 생전 일하는 사람들한테 신경도 안 쓰던 애가 아, 왜 갑자기 네 맘대로 아줌마 휴가를 다 준다고. 아, 그리고 이 시계도 그래.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아무한테나 맡기면 되니? 아, 나 요즘 바쁘다고 했잖아. 그리고 그 시계 리미티드 에디션에 1년 번호까지 있어서 추적하면 다 나와. 훔쳐도 어따 쉽게 함부로 못 팔아. 그 참, 당신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? 아줌마가 이해 좀 해줘요. 나 차 한 잔만 갖다 주고. 네, 사장님. 엄마도 텐션 그만 올리시고 얼른 들어가 쉬세요. 아줌마 편은 왜 들어줬니? 오빤 그게 왜 궁금한데? 그 아줌마가 무슨 이유로 오빠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, 아니 둘 사이에 정확히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나 관심 없는데 일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서 그랬어. 수자, 사실은 서두를 필요 없어. 지금은 오빠도 생각이 많을 테니까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. 아, 피곤하다. 그만 잘래.